왜 다주택 종부세 중과가 폐지가 돼야만 하는지 엄청나게 잘못된 거다. 지금 서민에 대한 세부담을 엄청나게 증가시키고 있다. 반드시 다주택자 종부세 폐지가 돼야만 합니다. 저가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 반드시 완화해줘야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내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다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에 따른 정부 입법안을 지금 정부 예산안과 함께 같이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폐지가 돼야만 하는데 12월 다음 달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뒤에 PPT 자료를 보면서 왜 다주택 종부세 중과가 폐지가 돼야만 하는지 여러 가지 현황 자료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을 보니 약 122만 명으로 추산되어 있습니다. 주택 보유자의 약 8% 수준이라고 합니다. 2021년 대비 약 28만 9천 명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대비해서는 약 4배 수준으로 증가한 규모라고 합니다. 자,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을 보니 2017년에 약 3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22년 약 122만 명으로 추산되어 있다.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부세 과세 인원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공시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 보유자 대비 과세 인원의 비중을 보니 2017년 2.4%였던 수준에서 현재 8% 수준까지 엄청나게 높아졌다. 이제는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납세의무자까지 엄청나게 그 비중이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4조 1천억 정도로 추산되어 있습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21년 대비 감소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인 336만 원 수준으로 지금 평균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2021년 결정 세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2017년에 비해서는 약 11배 수준으로 증가한 규모입니다. 자, 주택분 종부세 총 세액을 보니 2017년에 4천억 정도였던 총 세액, 총 걷어들인 종부세 세액이 4천억이었는데 2021년에는 4조 4천억 정도였고요. 2022년에는 4조 1천억 정도로 지금 추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래 총 세액은 거의 5조 원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4조 원으로 좀 낮아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17년에서 2022년 이렇게 급격하게 총 세액이 많이 걷어들인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자, 2017년, 18년 정도에는 4천억 정도였습니다. 총 세액이. 자, 이때는 이 종부세 세율이요, 단일 세율이었습니다. 최대 세율이 2%로 적용이 되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2018년 9.13 대책이 나오고 나서 2019년부터 총 세액이 확 늘어나게 됐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단일 세율이었던 게 중과 세율이 적용이 됐던 시기가 2019년부터였습니다. 그래서 1주택 또는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2.7%의 최대 세율이 적용됐던 시기가 있었고 다주택,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또는 3주택자 같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 세율이 3.2%였습니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까지 늘어났던 시기가 2019년부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도까지 그게 적용이 되다가 2020년 7.10 대책이 발표가 되고 나서 중과 세율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1주택
그리고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2.7%에서 최대 세율이 3%까지 늘어났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 다주택자는 기존에 3.2%였던 게 최대 6%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그 세율이 적용받게 되었죠. 그래서 급격하게 종부세 총세액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자, 기존에는 2021년 최초 고지세액은 원래 5조 7천억 정도였습니다. 근데 다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받으신 분들 있죠. 주택임대사업자 되신 분들. 이런 분들로 인해서 종부세 합산 배제를 제외한 나머지 세액이 4조 4천억 정도로 조금 감소는 됐다. 어찌됐든 간에 총세액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세액이 늘어나다 보니 1인당 평균 세액도 엄청나게 증가했다. 기존에 2017년, 18년 대비 116만원 정도로 책정됐던 1인당 평균 세액이 약 300만원, 400만원 수준으로 높아진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다. 자,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의 대부분은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구간 납세자가 부담한다라고 합니다. 개인주택분 종부세는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구간 납세자가 전체 고지 인원의 97.7% 차지한다. 전체 인원의 97.7%가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구간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고지세액은 71.9%를 차지하고 있다. 엄청나게 지금 서민에 대한 세부담을 엄청나게 증가시키고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엄청나게.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3억 원 이하 과세표준. 자,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주택가격이 아니죠. 공시가격에서 우리 공정시장가의 비율 2022년 수준이다 보니 60%를 적용받아 3억 원 이하의 과세표준이 나오게 되죠. 자, 3억 원 이하 과세표준은 주택시세로 판단한다면 2022년 수준에서 봤을 땐 약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2021년 9억 원 이하에 있는 주택 소유하고 있는 분들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9억 원 이하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억대 2주택자를 지칭할 수 있겠죠. 빌라 두 채 가지고 있는 2주택자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인원은 약 70%나 된다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저가 다주택자, 다주택도 아니죠. 저가 2주택, 서울 같은 경우에 빌라 두 채 갖고 있는 분들도 지금 종부세를 내야 된다. 내야 된다. 또 6억 원 이하의 과세 표준은 시세로 판단한다면 약 14억 이하에 있는 주택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강북에 있는 아파트 30평대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대다수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7억대 수준인 뭐 저가 아파트 두 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의 비중이 18%나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과세표준 12억 구간 같은 경우에는 시세로 판단한다면 약 한 27억 정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5억에서 27억 구간 여기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8.5%의 비중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지세액은 이분들이 거의 다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유세 이런 종부세에 대한 인식이 지금 거의 1%만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자들의 1% 근데 그 부자들도 아닌 서민층들의 부담이 훨씬 더 지금 많아졌다는 얘기죠.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지금. 자, 다주택자 및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세액은 전체의 83% 수준이다. 전체의 83%. 자, 다주택자 고지 인원은 50만 명으로 21년 대비 약 9만 9천 명 정도가 증가했고 고지세액은 2조 원으로 21년 대비 5천억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자, 다주택자 과세 인원을 보니 2017년, 18년 거의 12만, 13만 명이었던 게 21년, 22년도에는 40만 명, 50만 명으로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주택자 과세 인원이 증가된 가장 큰 이유는 공시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또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이런 공시가격도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분들도 과세 인원으로 포함이 돼서 엄청나게 인원수가 늘어났다. 다주택자의 총세액도 마찬가지 21년 대비해서는 줄어들었지만 2020년 이전 대비해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높아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주택자 평균 세액은 393만 원으로 21년 대비해서 좀 감소했지만 20년 이전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 평균 세액을 보면 2017년, 18년 약 12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22년 거의 400만 원 수준으로 내셔야 된다. 다주택자분들은 평균. 그리고 다주택자 법인세액 비중을 보면 83%로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법인도 마찬가지 고지인원은 약 6만 명 정도로 추산되어 있고 21년 대비해서 5천만 명이 증가했고 고지세액은 1조 4천억 정도로 약 2천억 정도가 21년 대비 증가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세대 1주택 고지인원은 23만 명으로 고지세액은 약 2,500억 정도로 추산되어 있습니다. 자, 1세대 1주택 고지인원은 21년 대비 7만 7천 명 정도가 증가했고 17년 대비에서는 19만 4천 명 정도가 증가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공제 지금 11억 1세대 1주택은 공제 11억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특별공제 3억이 도입이 된다면 14억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 법안이 추진이 됐다가 민주당의 반대로 이게 무산되었습니다. 만약에 법안이 도입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현행 23만 명 정도가 이제 1세대 1주택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종부세 만약에 했다면 10만 명 정도가 구제를 받을 수 있었었다. 그렇다면 특별공제 도입으로 인해서 납세자는 13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었었을 텐데 이게 지금 무산이 된 거죠. 또 1주택자의 총세액도 기존에 약 2,498억 정도였던 게 약 900억 정도가 세액이 이제 감소돼서 1,500억 정도만 이제 납부를 하면 됐었을 텐데 이게 안타깝게 무산이 되었다. 자, 고지세액은 21년 대비 157억 정도가 증가됐고 17년 대비 2,347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인원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7년 약 3만 명 정도였던 1세대 1주택자의 비중이 2022년 23만 명으로 추산되어 있습니다. 급격하게 증가했죠. 총세액도 1세대 1주택 151억이었던 게 지금 현재 2,498억 정도로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예년 수준보다 훨씬 더 증가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세대 1주택 절반 이상은 고령자,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 등 실수요자 보호 제도에 따라 종부세를 50만 원 이하 부담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 이런 분들에게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를 지금 적용하고 있죠. 최대 80%까지 공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로 인해서 이제 절반 이상이 이런 혜택을 좀 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수 특례를 통해 약 3만 7천만 명 정도가 납세자 세부담을 덜게 되면서 구제를 받게 되었죠. 자, 그러나 이는 제한적, 한시적 조치로서 종부세가 급증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부 입법안, 이게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본회의에 통과가 돼야만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주택부 종부세 과세 인원을 보면 2017년 33만 명이었던 게 2022년
122만 명으로 지금 추산되어 있죠. 자, 기존의 종부세를 추진했던 2005년도에는 7만 명이었습니다. 7만 명이었던 게 지금 122만 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정부 입법안이 추진이 된다라고 한다면 2020년 수준인 약 66만 6천 명 정도로 급격하게 감소될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주택분 종부세 총세액도 마찬가지 2017년 4천억 정도였던 총세액이 2022년 약 4조 1천억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세부담 완화가 되기 이전이었다라고 한다면 9조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세부담 완화가 돼서 4조 1천억 정도로 줄어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정부의 종부세가 입법이 추진된다라고 한다면 2020년 수준인 약 1조 7천억 정도로 엄청나게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7년째 그대로 기본공제는 6억씩 도입이 되었죠. 2006년에 도입됐던 이 기본공제 6억 원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 그간 주택가격 상승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과도하게 늘어난 종부세 과세 인원을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가 다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되어 읽는 부담 원칙에 지금 위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입법안이 반드시 통과가 돼야만 합니다. 자, 만약에 세제 개편이 불발될 때 과세 인원은 예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죠? 자, 만약에 정부 입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종부세 과세 인원은 66만 6천 명 정도로 예상되어 있는데 이게 불발되면 122만 명 그 이상으로 증가가 되겠죠. 총 세액도 약 1조 7천억 원으로 개편이 통과가 되면 급격하게 이제 내려가는데 불발이 되면 5조 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정부는 지난 기간 동안 급격히 늘어난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기본공제 금액 인상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 등 지난 7월 달에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시키는 데 있어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정부 입법안 추진되고 있는 내용은 6억 원 공제가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1세대 1주택자는 11억 공제가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 중과세율은 폐지가 되고 통합돼서 모든 세율이 다 일반 0.6%에서 최대 3%까지였던 이런 세율도 0.5에서 2.7%로 낮아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세부담 상한도 기존 150%, 다주택은 300%였는데 이거를 150%로 일환화하는 정부 입법안이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다주택 종부세에 대한 이런 개편 방안이 왜 통과가 돼야만 하는지 하나하나 기재부에서 나열을 해가면서 현황에 따른 분석 자료를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자, 반드시 다주택자 종부세 폐지가 돼야만 합니다. 읽는 부담의 원칙에 지금 위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부세의 취지에 지금 완전히 위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을 제고시켜야만 합니다. 저가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 반드시 완화해줘야만 합니다. 자, 서민들의 이 세부담이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부담이 가중되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환원시켜야만 할 겁니다.